2020 타이젬 국가대표 최강 리그 신진서 선수와 서현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A조 최강 리그 지금 중앙에서 최강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현준 선수는 지금 이수를 실수로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네. 뭐 계속해서 나갔을 때 흙도 쉽지만은 않거든요. 또 열받지거든요. 가령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 양쪽을 잡으러 갈 수도 있고요. 네. 이것이 장문으로 잡힌다면 뭐 타격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전투는 인공지능도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자, 나왔습니다. 가볍게 전투가 끝날 것도 같았는데 신진 선수도 한번더 버티면서 싸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부담이 생겼죠. 지금 그냥 여기를 젖히면요. 끊습니다. 단수치고 지금 항상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하고 이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두더라도 어려워요. 여기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네. 우선 이렇게 먹더라도 지금 백이 잘 됐거든요. 그렇다고 이쪽을 두는 것은 이렇게 먹히고 또 이곳을 뒀을 때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네. 여기도 네. 덥고 여기도 당하고 또 이렇게 사는 석재영이, 것도 그렇게 좋은 네. 모양은 아닙니다. 석점 잡아왔죠? 화면이 완전히 폭파가 돼서요. 신진서 선수와 서현준 선수의 A조 경기입니다. 랭킹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1위, 서현준 선수가 2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는 2승 1패로 공동 2위, 서현준 선수는 3연승을 거두면서 리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99년생, 2000년생의 기사이고요. 지금 서현준 선수가 계속해서 연승을 하면서 뭐 자신감이 최고조에 있는 상태고요. 오늘 내용으로 보더라도 기세가 상당히 좋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러섬이 전혀 없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지금 서현준 선수가 1승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오늘 대국 내용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여기도 쓸 때. 네. 여길 나갔다면 물론 잡는 상황이었거든요.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흑의 그림이었을까요? 흙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르게 두는 거는 아. 뭐 이렇게도 쓸때 여기도 어렵고요. 네. 여기 젖히면 덫쳤을 때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여기는 사실 여기 잡히는 건 너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버리더라도 여기는 잡아야 된다. 지금 이것이 신진서 선수의 생각이었고요. 네. 근데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프긴 아픈데요. 그러니까 여기 잡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잡히는 것과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것은 또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도 연결이거든요. 이건 좀 아픕니다.
여기서 선수 교환을 하고요. 네,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것도 타이밍 놓치게 되면은 100% 선수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잡았을 때 이렇게 둬서 만약에 뭐 이게 잡힌다면 말이 안 되고요. 네. 갈 수도 있었네요. 네. 신진서 선수가 더 늦어지기 전에 미리 교환을 했고요. 자, 잡아두었습니다. 아, 이곳을 잡네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네. 결국 여기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지금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뒀을 때 곤란하다. 지금 이 판단이었네요. 네. 뭐 일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두 수를 두더라도 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두면 사는데 여기로 오면 바로 막았을 때 수가 부족해요. 네 수 대 세 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것을 결국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요. 식으로 하고 나가게 됐을 때 그 여기도 못 산다는 것 같거든요. 네, 받았습니다. 이거는 100이 둘 수 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는 중앙 이 하변이 많이 깨지는데요. 여기도 기분 좋고 네. 여기도 집을 거의 다 없앴기 때문에 100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나갔습니다. 신진서 선수의 생각은 이쪽에서 아무리 당하더라도 결국 이 돌만 살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주도권이 완전히 흑한테 넘어가잖아요. 네. 그쪽에 득점을 하면 된다. 이런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꽝순데요. 지금 석점 단수를 맞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곳을 두면 네. 어차피 연결은 불가하거든요.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곳은 여기 뒀을 때 이곳은 선수지만 결국 이런 거밖에 안 되면 젖힌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상당히 악수입니다. 네. 어떤 뜻일까요? 자, 나갔을 때 지금 여기 뒀을 때 좋은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곳을 두고 여기까지 버티고요. 수상전을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서현준 선수는 중앙이 하나가 메워져 있다고 계산을 네. 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아. 생각보다는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빠져져 있으면 네, 가능하겠네요. 그거 보시면 이곳을 두면 네. 이 교환 하나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선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곳을 뒀을 때 여기를 받지를 못하고 받아야 되고 네. 또 여기는 나중에 또 자충이 채워질 수 있고요. 아, 네. 이렇게 두면 백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가능하겠는데요. 네. 강심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지금 여기서 이곳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면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이렇게 두고 이곳을 막게 되면 여기까지 선수잖아요. 그럼 백이 여기 두면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 시달릴 필요도 없이 네. 뭐 편하게 둘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큰데요. 날카로운데요. 근데 대마가 걸려 있어서 흑토 차단을 할 수 있을지 못 갑니다. 자, 그냥 막았고요. 네. 이거는 백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곳을 두고 네. 여기를 빠졌을 때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가 백이 굉장히 좀 잘 됐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이곳이 흑집이었는데 백집으로 변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체 대마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네. 같아요. 서른준 선수가 오히려 부분 접전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수를 연발하면서 상변 신진서 선수의 이 단수 꾸짖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좀 비슷하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원래 교환하는 것이 정수인데 네. 이렇게 하면 이 대마가 아직 완전치 않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전히 여기가 선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느는 것은 뭐 본인의 안정만 취하지 사실 여기, 이쪽에 압박감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압박 주고 네. 이렇게 압박 받으면 못 살아있는 겁니다. 네, 단수를 쳐야 되면 어차피 이거는 선수고 이렇게 이겼을 때 다음에 먹는 게 있잖아요. 조금 더 흙을 불안전한 형태로 만듭니다. 네, 그래도 부분적으로 보면은 네. 백이 좀 득점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하나 신경 쓰이는 것은 네. 역시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이곳이 여전히 못 살아 있고 여기 나가는 것이 좀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빠요 여기, 이쪽이요. 지금 당장엔 안 되는데 네. 뭔가 이쪽으로 교환하면 이곳에 약간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교환하는 것은 손해죠. 이쪽에 돌이 와서 네. 여기가 못 살아있는 것이 좀 싫고요. 한 점을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거의 백은 완생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이렇게 둘 거였다면 네. 느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은 결국 이렇게 왔을 때 아까처럼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장면에서 서로 돌이 없는 건데 네. 흑돌이 나를 자가 두어져 있고요. 네, 이쪽은 조금 낮지만 네. 또 이 자리는 흙이 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아깝습니다.
지금 같은 모양에서 한 수 차이가 꽤 크거든요. 이쪽 모양이 워낙 넓고 여기 한 수 차이가 나게 되면 네. 이쪽 모양에서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전투가 하변뿐만 아니라 이 중앙 상변에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수 한 수가 귀한데요. 여기서 나갔습니다. 구수 되면 타이밍에 나갔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뜻이네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오는 것이 더 득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냥 두는 것은 지금 여기가 선수거든요. 이것도 좀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 활용을 못 하는데 이렇게 축으로 잡혀 있으면 이런 수가 생깁니다. 네. 근데 어차피 여기는 뭐 선수고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야지만 이렇게 되면 한 수 차이가 나고 네. 이거는 뭐 이 자체로 기분도 나쁘고요.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여기도 안 끊기고요. 나가놓음으로써 흙의 두 칸 사이를 조금 더 보강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은 점점 여기 호구 친 수가 아쉽나요?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당장 붙였을 때 여기가 못 살아 있거든요. 사활도 연관이 네.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돌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살아 있는 겁니다. 정말 이 호구와 빠지는 것,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한 줄 차이인데 이 차이가 미묘하지만 이 전판으로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뭐 신진서 선수 같이 뭐 초일류 선수랑 두게 되면 네. 이런 작은 실수를 이 날카롭게 찔러오기 때문에요. 이거 생각보다 좀 아픈데요. 네. 지금 여기가 좀 약점이 있으면 흙이 이런 데 맘대로 둘 수 있어요. 원래는 이런 역습도 가능할 텐데 네. 근데 지금은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되게 둘 수가 없거든요. 이런 데 오면 받아야 되고 뭐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차이는 컸던 것 같습니다. 차이가 컸습니다. 자, 기민한 수순을 교환을 해두었고 이제 살아둡니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수 차이가 나는 느낌도 있는데요. 네. 지금 받았을 그러네요. 때 한 수 차이가 난 거예요. 네. 백으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타이트한 이 젖히는 수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았는데 호구가 약간 느슨했습니다. 이 수가 정말 날카로워서 득점 분명했고요. 네. 여기를 늘었다면 지금 여기 하나 받을 일은 없었거든요. 네. 이 수가 약간 느슨하면서 이 나간 수가 좋았습니다. 확실하게 포인트를 올릴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기분만 좋지 이렇게 잡아져 있다고 봤을 때 어차피 여긴 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잡아져 있다면 그야말로 한 수 차인 겁니다. 이제는 흙도 튼튼하게 연결을 해뒀습니다. 그런 부분을 캐치한 것이 뭐 대단한 거고요. 네. 좀 아쉽습니다.
선수로 교환을 해놓고요. 지금 보통에 하면 여길 둬서 이렇게 끊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여기 늘면 이곳 역습이 있고요. 또 이곳을 역습을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 아, 생각보다 컸는데요. 네. 그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까지 선수였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컸습니다. 참 하늘에 보기에는 비슷하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렇게 키워놓고 보니까 네, 이수가 확실히 실수였네요. 원래 저런 자리는 호구되는 자리 늘어서 흑에게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선수를 시킬 수가 없었고요.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수는 승부수에 가까운 수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이렇게 선수를 잡고 여기로 왔을 때 공수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두 칸 사이가 약간 열죠. 여기 두면 결국 여기를 끊어서는 답이 없고요. 네. 이것도 타격이 크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곳을 왔을 때 네. 지금 이수가 약간은 선수성이다. 지금 이런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귀에 영향이 있나요? 여기 젖혔을 때가 약간 어렵습니다. 사활이 문제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좀 걸리고요. 막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선수가 됐고요. 네. 이쪽으로 오고 네. 이곳을 왔을 때 받아야 되면 패가 나거든요. 이렇게 둬서 이곳을 오게 되면 네. 이렇게 두는 것도 역시 이곳을 오면 네. 때렸을 때 이쪽을 먹이치기 때문에 역시 패가 납니다. 아, 그렇다면 설현준 선수는 지금 중앙 이 후고되는 자리가 선수라고 보고 있는 지금 건가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선수가 아니면 네. 이곳으로 왔을 때 그야말로 대책이 없거든요. 네, 곤란합니다. 설현준 선수는 중앙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앙 맛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어지는 수수는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2020 타이젬 국가대표 최강 리그 A조입니다. 신진서 선수와 설현준 선수 지금 초반부터 계속해서 기세 싸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설현준 선수가 우상귀 3-3 침입을 하면서 중앙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1단락은 됐는데 네. 여전히 좀 전투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곳을 왔을 때 여기 선수 있느냐가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 그래도 이곳이 선수라면 네. 이곳을 받았을 때
이렇게 느는 것도 선수고요. 여기도 좀 타격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선수가 아니면 아마 끝입니다. 이거는 뭐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네. 여기가 타집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는 것은 지금 신진 선수도 이 수를 선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쳤을 때 네. 네, 다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곳을 두더라도 늘게 되면 네. 이렇게 두면 사는데 단수를 쳤을 때 끊기거든요. 이렇게 오면 이 수밖에 없는데 네. 또 여기가 선수면 사는데요. 이걸 안 봤습니다. 이곳을 두고요. 이제 이 패는 버티고 치중을 가게 되면 여전히 패거든요. 네. 전체가 걸리고요. 자, 중앙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돌이 아직은 완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좀 100개 문제긴 한데요. 네. 뭐 보시면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수가 선수면 여기까지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됐을 때 네. 지금 여기도 못 살아있고 이제 계속해서 집을 만들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이 좀 괴롭긴 합니다. 그렇다면 흑은 중앙을 차단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중앙의 안형을 없애면서 전체 공격을 노리겠습니다. 그 자리 단순히 붙이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은 더 백을 괴롭히는 것 같은데요. 뭐 가능만 하다면 정말 날카로운 수고요. 네. 지금 이곳을 두면은 올라가기... 뭐 이쪽을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를 또 역습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나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도 끊겨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충분히 살 수 있다. 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뭐 여기를 두면은 저쳐 살아 있고요. 그 자리가 다 파워가 된다면은 백의 안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노골적인 자리인데요. 네, 보시면 뒤로 받아야 되면 네. 다음에 이런 식으로 먹혔을 때 좀 엄청나게 득이잖아요. 이렇게 선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 백의 입구자의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네. 버텼습니다. 이거는 근데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나마 한 수 받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그렇죠. 자존심 상하지만 꼭 참고 잡았잖아요. 그것까지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의 한 수 좀 차이였잖아요. 네. 여기서는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 참을 수는 없습니다. 설현준 선수도 버텼고요. 그냥 아 감명한 처리네요. 이걸로 이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네. 이거는 후수를 잡을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 살 수는 있지만 후수를 잡으면 지금 이곳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수로 연결하고 이 큰 곳을 두겠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치받는 것과 실전처럼 교환을 하고 치받는 것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뒀을 때 백은 이렇게 두고 손을 빼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다음에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네. 교환이 되어 있다면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둘 때 이곳을 둘 수가 없어요. 아. 바로 잡히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선수라고 보면
이 대마 위험하죠. 네. 흑의 젖히는 자리를 더 극대화시켜서 우상귀와 맞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여기는 집으로 약간 손해인데,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손해인데 그리고 이쪽으로 또 득이거든요. 그러면 집으로는 몇집 차이 안 나고, 대신 네, 이렇게 잡는 자리가 거의 20집 자리인데 이것을 없앤 겁니다. 노련한데요. 참 역시 신진서 선수가 뭐 초일류라는 것은 여기 사실 이 수가 실수일까 했어요. 근데 실수일까 했는데 근데 그 수를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이한수 이득 봐버렸거든요. 한 수는 정말 큽니다. 사실 저런 자리는 딱 봤을 때 실수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자리였는데요. 그 약간의 느슨함을 포착해서 실수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실력이죠. 저는 사실 이곳을 막았을 때뭐 늘고 진행하게 되면 백이 너무 잘된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정말 약간의 느슨함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설현준 선수 손을 돌렸습니다. 정말 큰 자리였죠? 뭐 집으로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것과 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이는 뭐 최소한 20집 이상이고요. 귀의 주인이 다르니까요. 결국 여기만 살면 뭐 이것이 훨씬 더 득이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사실 이런 수를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여기 찔렀을 때 이쪽을 받으면 여기 빠질 수가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 붙였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없으면 먹여치고 이렇게 둬서 지금 여기가 백 선수가 되는데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단수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옥집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여기를 못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든 아끼는 겁니다. 지금 젖혔는데 뭐 막지도 않고 바로 가네요. 어차피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네, 이거는 아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백으로 하여금 이렇게 두어라 지금 이런 뜻이고요. 바로 잡으러 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요. 네, 꽤 위험하긴 합니다.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두면 잡혀서 차라리 이렇게 주고 살겠다는 뜻이네요. 꼬리만 띄워주고 전체를 살리겠다는 작전이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시달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윤준 선수도 탄력적인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흑은 여기서 두 점을 잡지 않고 아래쪽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건, 바로 풀어주네요. 네, 하지만 이것은 이곳 한 집과 이제 여기 두면은 두 집이 나기 때문에 살아 있고요. 일단 이렇게 역습한 것은 네, 그래도 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아쉬운데요. 뭐이 차이는요, 이곳을 뒀을 때 이제 이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쪽으로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나가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 찝는 수가 선수가 되면 살아 있거든요. 그래도 네, 지금처럼 버틴 수는 네, 100 잘했습니다. 이제 우상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좀 소강 상태가 된것 같은데, 아직 좀 궁금해요. 중앙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여기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두고, 사실 이 패도 이백 대마 전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일단 이 문제가 좀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봤을 때, 일단 이런 식으로 개가를 가는 것은, 일단 잡아야 되는데 지금 뒤로 물러난 꼴이거든요. 백도 상당히 득점을 했습니다. 전체 균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왔다고 보고 한번 빠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25집 정도고요. 32, 34. 흑은 좀 확정가로 봤을 때만 45집. 16, 18, 28, 35, 45. 집으로만 본다면, 네. 오히려 100이 괜찮거든요. 우상규에서 상당히 따라 붙었네요. 결국 여기는 원래 이렇게 개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개가를 했을 때, 근데 좀더 100집이 난다고 보고 10집 정도를 봤어요. 근데 지금은 5집. 5집밖에 차이 안 나는데, 우상규 차이가 크니까요. 원래는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집으로는 지금 100도 할 만합니다. 여기서 혹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넣을 거고요. 다시 지키겠다는 뜻은 아닌 것 그러니까 지금 같아요. 여기를 네, 이렇게 뒀을 때, 근데 결국 집으로 본다면 이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줄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신진서 선수는 빨리 선수를 뽑기 위해서 먼저 이 중앙 쪽으로 이은 건가요? 네, 지금 아마 이렇게는 아니더라도요.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여기 받을 필요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보강을 하겠다. 이것이 신진서 선수의 구상인데요.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호구를 친 것과. 그냥 호구를 쳤다면 단수 치는 게 아니라 백이 끊어가는 게 겁이 났을까요? 일단 먼저 응수를 물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있는 것이 흑 입장에서는 좀 낫거든요. 여기 약간 맛이 나쁘고 사실 뭐큰 차이도 없다. 뭐 이렇게 본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개가했을 때 백도 충분히 할 만했기 때문에 다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역시 이곳과 여기 바꿔치기는 뭐 집으로만 본다면 15집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백한테도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현준 선수가 이 하변 호구의 느슨함을 지금 우상규에서 찾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 약간의 실수를 네. 지금 신진서 선수가 결과적으로 이 수가 좀 실수였고요. 네. 그 수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중앙 백이 손이 돌아오면서 끝내기 승부가 될까요?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곳을 노리기도 어렵고요. 이제 개가로 가야 되는데, 정말 개가로만 본다면 이렇게 두는 것도 있고, 결국 여기도 많은 집은 안 불어나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거의 5대 5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당히 추격을 했네요. 흑이 기대할 만한 자리는 그 부분에 좀 두터움일까요? 네, 지금 이쪽이 좀 두터움이고요. 네.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 사실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데 네. 이렇게 치는 순간 바로 패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순간에 다시 네. 돌아갈 수도 없어요. 패가 이미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사는 것은 네. 아마 다섯 집은 차이 날 겁니다. 너무 유혹이 되는데요. 아마 이거는 뭐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때 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주위가 흙이 두텁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온다면 뭐 이런 자리 작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오면은 흙도 뭐 이런 곳이나 네. 뭐 이렇게 해서 좀더 과감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아직 변수는 있습니다. 이었고요. 혹이 상중앙에서 집이 불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이쪽은 지금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수가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냥 결국 이수의 뜻은 이렇게 되면 여기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좀 살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골치 아프게 저런 고민 안 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이수는 떨리는 수기도 합니다. 왜죠? 이렇게 두는 순간 못 살아 있어요. 또 결국 이렇게 되면 밖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만큼 부담이 좀 되는 수고요. 설현주 선수도 지금 흙이 한 점을 키워가는 게 손해니까 과연 둘수 있느냐. 상대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이렇게 오게 되면 네. 여기는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 흙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왔을 때 잡으러 갈수 없다. 지금 이런 판단이거든요. 네, 지금은 5대 5 정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손을 돌리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을 물어봅니다. 뭐 신진서 선수도 이곳에 약간 뭐 패맛, 네. 그리고 이 전체가 못 살아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냥 개가로 간다면 오히려 백이 앞서지 않나 싶습니다. 나를자 쪽으로 연결을 했고요. 이런 수가 백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게요. 네. 계속 과감하게 두거든요, 흑은요. 가령 이런 것까지 돼서 이쪽으로 젖힐 수만 있으면
여기만 집이 안 난다면 네. 잡히는 겁니다. 그건 딱 쉽게 잡혔잖아요. 갈 곳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과감한 수를 뒀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뒀을 때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아, 흑도 칼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결국 여기 뒀을 때 네. 뒤로 가야 되면 이거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선수예요. 네.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이 백 쪽에서는 견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중앙에서 백이 한 점을 이은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집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네. 원래 이 모양은 뭐 잘해야 이 정도. 그냥 잘해야 이 정도였는데 네. 여기까지 차단하고 집도 많이 나고 네. 여기 오면 또 불어나고요. 무엇보다 여기가 못 살아있고요. 네. 과연 이 수가 네. 무리였는지는 이 장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곧 답을 내어줄 것 같습니다. 과연 무리였을까요? 자, 중앙 차단을 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변화가 지금 우변 흙도 좀 피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오고요. 네. 그러니까 살면은 여기가 사는 순간 흙도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원래 집으로 부족했는데 이렇게 산다. 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정확한 수읽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상당히 좀 강력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다시 손을 돌려서 반대쪽으로. 하지만 한 점을 미리 키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뒀을 때 이렇게 두면 뭐 차이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더라도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못 살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신진서 선수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혹시 바로 잡으러 가나요? 아.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고. 네. 이번엔 또 이거 이렇게 아? 왔을 때. 네. 네, 상당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정말 승부가 여기서 결정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생각보다 강력한 것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교환 안 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돌이 왔을 때 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놓으면 네. 뭐 여기 올 시간이 없어요. 바로 끊기면 잡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 중앙도 걸려있죠. 그리고 이렇게 오는 것은 여기 잡습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이걸 후수로 잡더라도 21집밖에 안 되는데 네. 뭐 여기는 훨씬 크니까요. 정말 저런 자리가 애매한 게요. 미리 두자니 집으로 손해고. 참 분명히 실수 같지는 않은데 네. 이 애매한 자리. 고민되는 자리긴 했는데요. 네. 이 신진우 선수나 뭐 박정원 선수. 네. 이런 이 초일류 선수들은 저런 자리에서 꼭 기회를 찾으니까요. 아무리 봐도 잡으러 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강력해 보이는데요. 자, 지금 신진서 선수가 칼을 뽑은 것 같거든요. 자, 과연 백의 대마 안전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잘 싸워왔는데 네. 이 최후의 고비가 되겠습니다. 아, 역시 뒤로 받는 것이 좀 더 정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크긴 하지만 여기를 때리더라도 이곳으로 오게 된다면 사실 큰 집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여기 약간 무리를 하면서 이곳에 역습을 당하고 네. 다시 한번 과감하게 두니까 생각보다는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긴 바둑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곳을 두더라도 네. 여기를 두면 이곳을 끊었을 때 당장 끊기면 끝이죠. 이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네. 뭐 수상전은 안 되고요. 네. 여기도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 사실 여기 봤더라도 여기 찝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역시 있거든요. 뭐 이렇게 버틸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긴 펜데 여기까지 다 걸려 있어서 네. 이것도 좀 무리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싸울 수 있는 수순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면 이렇게 하더라도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네. 들어서 같은 맥락인가요? 뭐 어차피 집이 안 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선수면 뭐 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냥 늘면 갈 데가 없어요. 네. 자, 신진서 선수 양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쉬운데요. 이렇게 해서 잡혀서 끝난다면 네. 정말 약간 고민되는 그 장면에서 이 참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회가 바로 왔었잖아요. 네. 기회가 온 장면에서의 실수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때가 문제 같아요. 신진서 선수가 왔다 갔다 한 번은 이쪽, 또 한 번은 반대쪽. 아, 너무 괴로운데요. 아, 참아두었었더라면 네. 백도 충분히 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무리 같아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자리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여기보단 여기가 훨씬 크잖아요. 네. 여기가 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갈 데가 없어요. 네, 이거는 어렵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 장면에서 참 고도의 공격 스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수를 쳤고요. 네, 지금 그곳을 뭐 둘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아마 안 받아줄 겁니다. 여길 젖혔을 때, 이 도저히 사는 수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고, 만약에 여길 받아야 되면 네. 약간의 변수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네, 살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집이 나기 때문에. 자,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백이 쌍립되는 자리로 늘었을 때도 그 부분에서 한 집을 노릴 수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뭐 가능하긴 한데, 네. 결국 이렇게 오면 여기가 선수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또 이제 완벽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오면 갈 데가 없거든요. 네. 칼을 뽑았습니다. 백대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20 타이젬 국가대표 최강 리그. 신진서 선수가 칼을 뽑았습니다. 이 칼을 뽑았는데요. 주위 환경이 신진 선수에게로 웃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교환이 됐었더라도 훨씬 더 어려웠었는데요. 저런 거는 뭐 운일까요? 아닌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신진 선수가 확실하게 잡으러 갈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이제 이 장면에 손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집으로는 여기는 공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꼈는데요. 이제 이렇게 둘 거였다면 사실 여기 약간 이득 보는 거안 했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면 그냥 넣는 것은 이곳으로 오기 때문에 좀 네. 어렵고요. 그래도 최대한 좀 풍부하게 나가야 될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뭐 유일해 보이는데 네. 좀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사실 수도 별로 없고요. 네. 그러니까 여길 뛰는 순간 거의 살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 다 버텨야 네. 되죠? 지금 여기도 패고요. 네. 사실 이 자체의 수상전도 뭐 쉽지가 않고요. 뭐 네. 이렇게 오면 또 아, 네. 백의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배가 되네요. 설현진 선수가 혹시 컨디션이 좋아 보였었거든요. 네. 뭐 이곳 실수 하나 빼고는 오히려 날카롭게 연습한 것도 있고요. 이쪽 연습도 날카로웠고요. 네. 여러 가지 좋은 수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더 신진 선수로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약간의 욕심이 큰 화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어렵게 두어가고 있는데요. 가만히 같이 따라 나가고요. 지금은 집이 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제가 집으로 아까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집만 보면은 반면으로도 100이 앞서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는 흙 쪽에 좀더 있지만, 오히려 흙이 더 어렵지 않을까란 개인적인 형세 판단이었었는데요. 네. 이 무리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이 신진우 선수를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설현준 선수는 이제 좀 판을 만들었다. 기회가 왔다고 보고 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간 건데요. 아무래도 뭐 이곳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머리가 나와 있어서요. 잡히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변수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 왔을 때 그때라도 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참 저런 자리 손해가 되기 때문에 프로 기자들이 교환을 하기가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쪽을 두게 되면 여기를 뒀을 때 이쪽을 두더라도 뭐 때릴 수도 있고요. 이곳을 단수치고 이렇게 두더라도 네, 양쪽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네, 안 됩니다. 자충이 걸려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백이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딱 막혔어요. 참, 이 작은 빈틈을 정말 날카롭게 찔러 들어갑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요. 네, 이곳을 뭐 끊으면 똑같고요. 뭐 지금은 수상전으로 가더라도 이 백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도 여기 약간의 실수 빼고는 이 상대가 잘 뒀기 때문에 이좀 어려웠지 네. 큰 실수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 신진 선수의 바둑을 보면 거의 무결점에 가깝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 박정환 선수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건가요? 박정환 선수가 좀 무결점의 바둑을 두잖아요. 네. 근데 한동안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박정환 선수를 뭐 따라하고 따라잡으려고 아마 영향을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이 중국 강자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많은 팬들도 사실 그것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장 깔끔한 수로는 이곳을 끼우게 되면 이곳을 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돌려지기 때문에 바로 잡힙니다. 먼저 확실하게 끼우는 수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네. 사실 뭐 어떻게 두더라도 좀 되게 안 되고요. 서현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요. 이렇게 두고 여길 죽고 이렇게 먹더라도 다시. 여기는 사실 너무 커서요. 계산 자체가 네. 안 됩니다. 10, 20, 30, 40. 지금 거의 흑집만 60집이 불어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계산을 맞추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끼워갔습니다. 결정타로 보입니다. 서현준 선수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서현준 선수도 비록 패하긴 했지만 네. 정말 중간중간 이 날카로운 수들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이쪽 정말 좁은 곳을 찔러 들어가면서 이때는 아마 신진수 선수도 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네. 이수 좀 아쉬웠고요. 역시 이 최후의 패착인 이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 서현준 선수가 이 최강 리그에서 이 3연승으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바둑 내용에서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바둑 내용만 보자면 이 선수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약간의 실수들만 보완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서현준 선수. 승부는 여기서 났습니다. 흑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네. 서현 선수의 무리를 정확하게 응징을 하면서 대마사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서현준 선수에게 첫 패점을 안겼고요. 3승 1패가 되었습니다. 자, A조 경기입니다. 다른 경기 변상일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이젬 국가대표 최강 리그 A조 4라운드입니다. 변상일 선수의 흑번이고요. 나현 선수의 100번입니다. 나현 선수는 흑백간의 차이가 좀 있는 선수거든요. 100번을 확실히 선호합니다. 변상일 선수는 좀 개의치 않는 스타일이고요. 그 선수들마다 다 다르군요. 약간 수비적인 것을 좋아하는 기풍들은 네. 이 100번이 확실히 좀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이 박정원 선수도 이 공격보다는 수비에 좀더 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100번에 좀더 강점이 있고요.
중국의 이 대표적인 기사를 보자면 이 커제 선수도 그렇고요. 네. 이 양딩신 선수도 확실히 100번이 강합니다. 좀 전투적인 성향은 흑번을 선호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던데, 변상일 선수는 흑백 뭐 개의치 않아 하는 스타일이군요. 변상일 선수는 워낙 많이 드잖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흑번을 좋아하는데 승률은 100번이 훨씬 좋은 선수들도 있어요. 아, 네. 양걸침을 한 후에 다시 좌하귀로 향해서 정석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나연 선수의 최고의 강점은 역시 형세 판단, 이 마무리 능력이 거의 국내에서 가장 좋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형세 판단을 끝내기는 연구생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프로보다 훨씬 더 낫다.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구생 때부터 이미 프로에게 인정을 받은 실력입니다. 지금 우하 쪽은 한칸 뛰어나가자 계속 두지 않고요. 우상계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뛸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는 뭐 위쪽을 막더라도 역시 나가는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막으면 사실 여기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간명하게 두는 것이 이 나현 선수의 뭐 스타일이고 네. 이런 바둑을 좋아합니다. 자, 눌러갑니다. 최근에 이수를 변상일 선수가 좀 자주 보여준대요. 아, 그런가요? 이수가 좀 재밌는 것이 이렇게 두면 살릴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지금 여기 한 점보다는 여기 한 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이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 변상일 선수 생각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버려서 단수를 치면 여기까지 선수고요. 네. 뭐 이렇게 두는 것은 또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버려서 득이라는 거거든요. 네. 유인을 하는 거군요. 패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작전입니다. 변상일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공동 2위에 자리해 있고요. 랭킹은 변상일 선수가 4위, 나현 선수가 13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나현 선수의 랭킹이 조금 하락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8등에서 10등 사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들어서 좀 성적이 좀 좋지 않았네요. 10위권의 이 경쟁이 정말 치열한 것 같아요. 좀 상위권들은 점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10위권에서 20위권 사이들은 정말 좀 촘촘하거든요. 네. 조금 잘못하면 뭐한 6개씩 떨어지고요. 네. 좀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나연 선수 스타일인데요. 보시면 지금 여길 짚으니까 이렇게 뒀는데요. 안정은 됐지만 지금 여기 타격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한눈에 보기에는 이 흙이 꽤 좋아 보이는데 정말 형세 판단이 좋지 않고서는 둘수 없습니다.
흑의 의도를 거스르기 위해서 나연 선수도 이 선으로 붙이면서 비틀어 간 건데요. 대신 실리의 손실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실리 손해도 크고요. 이렇게 왔을 때 지금 이곳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네. 사실 한눈에 보기에는 좀 많이 당했다 싶을 정도로 그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백이 얻은 거라고는 이 흑도를 차단하면서 이 우하 쪽 백이 두터워졌다. 이 장점일까요? 지금 여기가 좀 정리된 느낌이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흑이 나중에 이런 곳으로 오고 잡는 것도 사실 작잖아요. 네. 흑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완벽한 두터움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아, 그래도 좀 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안정을 취하고요. 그 자리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막더라도 이곳은 잡아 있으니까 네. 막수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이러고 변으로 향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혹시 나중에 이렇게 그냥 살리더라도 네. 만약에 축이 안 좋다면 이렇게 했을 때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역시 좀 쉽긴 했지만 그래서 흑이 득점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나연 선수가 쉽게 처리를 하는 것이 장점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서는 좀 손해가 컸습니다. 좌변으로 향하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돌에게 압박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왔지만 네. 항상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더라도 또 손배를 또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아. 네, 항상 여기까지 선수입니다.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 있다. 자. 좌하귀와 똑같은 형태가 나오나요? 네, 지금 이거는 이쪽으로 있게 되면요.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제 둘 수는 있지만 이제 백 모양이 정리가 돼 있고 흑은 계속해서 좀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좀 보통으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다음에 이곳에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흑도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은 배석이 이 좌변 백이 두텁기 때문에 좌하귀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귀를 차지하고요. 온 다음에 중앙을 지킬 수도 있고요. 이제
집으로 본다면 이 자리가 가장 큰데요. 우선은 실리를 차지를 해야 될까요? 이제 일감이 이쪽입니다. 네, 더 실리적으로 두네요. 그러자 중앙을 눈목자로 키워가는데요. 이쪽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이제 정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별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도 뭐 이 자리는 정말 좋습니다. 네. 그냥 막는다면 굿자가 아니라 이 날자까지 올 수 있거든요. 이제는 귀가 튼튼하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는군요. 그냥 오는 것은 이곳을 젖혔을 때 이쪽으로 있는다면 이 한 방이 너무 아파요. 네. 한 칸으로 보강을 하면서 흙의 진영을 또 견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상희 선수도 여기를 좀 지키는 느낌의 수를 두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수는 계속해서 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도를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주변 상대방 돌이 두터워지는 만큼 또 백은 얇아질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 교환만 해놓고 막아가면서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자리도 집으로는 꽤 컸죠. 네, 지금 이 수는 약간 응수타지의 의미도 있었어요. 아, 어떤 네. 응수를 물어보는 거였을까요? 네,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백이 선수를 잡을 수도 있는데요. 네. 어차피 여기 밀 일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다음에 이곳이나 이쪽으로 왔을 때 결국 여기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응수를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이 좌쪽이 결정되기 전에 지금 먼저 물어보는 게 또 재미가 있었네요. 네. 상대에게 답을 듣고 이제 손을 돌렸습니다. 오변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을 두자 여기까지 와버렸고요. 네. 변상 선수도 과감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뭐 집을 만들기 어렵고 이쪽은 좀 내어주더라도 네. 이곳에 집을 만들자. 그런 뜻이었거든요. 뭐 한눈에 보기엔 그래도 이렇게 진행된다면 백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좀 편하게 산 것 같은데요. 끊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끊어가자? 지금 안녕이 없어졌죠? 이거는 갑자기 승부가 됐고요. 네. 쉽게 사는 수단이 있었는데 사는 선택을 하지 않고 차단했다는 것은 백도 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수상조언인가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이곳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붙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한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둬서 잡혔거든요. 사석 작전이라면 어떨까요? 이거는 큽니다. 네, 얻은 게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지금 이 뜻이네요. 묘한 타협이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요. 네. 원래 이렇게 후수로 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네. 근데 이것이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된다. 네. 지금 이런 뜻이네요.
근데 지금 나연 선수가 다시 한번 버텼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여기 받는 것은 받아줄 리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살아있잖아요. 네. 지금 화면과 연결을 해서 나연 선수가 좀 광범위한 수익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결국 이바꿔치기는 괜찮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이렇게 오는 것은 이곳을 막고 이렇게 왔을 때이 단패가 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기를 치더라도 다시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바꿔치기가 등장하는데요. 순식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좌변과 하변. 좌변은 원래 흑의 진영에서 엄청난 두터움이 생겼고요. 하변은 흑의 집이었었는데 지금 흑돌이 잡히게 되면서 두터움 차이가 굉장히 크죠. 한눈에 보기에는 네. 지금 이쪽이 좀더커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많이 보태졌고 네. 여기까지 다 집이기 때문에 큰데요. 근데 또 여기까지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네. 박스 형태로 들어가면 여기 늘어난 것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여기 먹은 것이 14집, 여기까지 20집인데, 네. 여기는 이렇게 먹는다고 보시면, 여기만 살은 집이에요, 여기만. 지금 나연 선수도 최대한 키워가고 지금 있어요. 나연 선수는 거의 한, 뭐, 이 정도까지 잡을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결국 이렇게 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선은 보장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변상희 선수 뭐 쉽게 돌을 버리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활용할 것 같아요. 아, 와. 이것도 살리나요? 네? 가능한가요? 지금 이렇게 둘수 있는 거는 네. 여기를 찔렀을 때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 다선수기 때문에 아마 네.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찌르면 뒤로 칠 수가 있거든요. 네. 돌아가겠다. 그렇다고 해도요. 지금 포위의 형태를 갖췄거든요. 안에서 살수 있나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장면에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만 선수가 되면 여기를 뒀을 때 지금 여기 한 집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선수가 되면 여기 좀 살아 있습니다. 탄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사실 여기 붙였을 때 이렇게 받는 것이 정수였는지 좀더 봤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위로 둘 수도 있고요. 아, 네. 뭐 잡을 수도 있고요. 다른 수단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네요. 근데 결국 이것이 살아가게 되면 뭐 지금 여기 잡은 걸로는 아마 안될것 같거든요. 네. 지금 승부처 장면입니다. 백은 절대 흑을 살려줘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흑은 어떻게 될까요? 흑도 잡히면 너무 크죠? 손해를 많이 네. 봤나요? 지금 이렇게 두고 네. 여기를 단수치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을 받으면 때리고 여기가 여전히 선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살아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두고 여길 받으면 또한 집. 여기도 선수 한 집이 나잖아요. 네. 여기 뒀을 때 탈출이 된다. 모양으로 봤을 때는 네. 살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수를 쳤는데요. 아, 이거는 못 받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두고 살면 이거는 뭐 승부고요. 여기서 변상인 선수가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질 못한 것은 네. 이제 여길 받고 이곳을 놓았을 때다 이쪽이나 이쪽을 두면은 사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두면. 네. 근데 여기를 두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뒀을 때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 뭐 여기 끊을 수도 있고요. 받더라도 뭐안 된다. 지금 이런 판단이거든요. 위쪽에는 백의 진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나연 선수가 아 여기에 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 백이 괜찮다 이런 판단이 있었네요. 단패는 아니지만 아직 패 형태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남아있는 거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네. 아 근데 하늘에 보기엔 정말 타개가 잘 됐거든요. 패의 변수, 그리고 좌변에서의 또 백이 포인트를 올린 것까지. 형세 판단은 어느 정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한번 여기는 일단 잡혔다고 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섯, 열여섯, 스물, 스물, 셋, 서른셋, 서른넷. 약간 두터운 봐줬을 때 백집은 50집이고요. 열, 스물, 서른둘, 마흔. 지금 여기가 55. 65. 18. 집 차이는 좀 나거든요. 여기가 잡혔다고 봤을 때 네. 15집 이상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공배를 두개 메꿨기 때문에 백도 이 패를 순순히 내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 근데 그렇죠. 두 수나 투자를 했죠. 지금 두 수를 뒀는데도 한수 늘어진 패거든요. 네. 정말 백은 2패를 끈질기게 버텨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 좀 중앙은 견제가 됐습니다. 중앙이 지금 많이 깨졌고요. 네. 원래는 여기가 상당히 좀 불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이 어려운 게 하나, 둘, 아마 여기까지 둬서 뭐 세수 두고 백이 진다 패를. 네. 아, 그러면 정말 이런 거 먹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거 웬만한 걸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수의 가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 변상인 선수도 이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왔을 때뭐 가능하다고 본것 같아요. 패감이라기보다는 또 백의 패감을 없애는 의미도 있겠네요. 지금 패를 들어가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 끼워넣고 다시 패를 메워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여기를 차단하고 네. 이렇게 둬서 살 수는 있는데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이큰 집이 난다는 거거든요. 패를 해소했어요. 그 지금 이거는 너무 커요. 10, 20, 뭐 30. 칠 수도 없습니다. 너무 큽니다. 네. 정말 이 최대한 다 놓고 때렸기 때문에 어떤지 봐야 될것 같아요. 뭐 한눈에 보기에는 흙이 확실히 잘 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도 약간 기분 나쁩니다. 이런데 놓을 때 다시 이런 수가 생기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이것도 기분 나쁘네요. 이렇게 하고 불확실한가요? 받아야 될 때 네. 지금 이렇게가 선수잖아요. 아, 네. 네, 많이 당하네요. 네. 여기서 승부가 났습니다. 흑 불개의 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뭐 좀 더 둘 수는 있지만 이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A조 보내드렸습니다. 변상일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결 정말 변화무쌍한 한 판이었는데요. 역시 뭐 기풍대로 이 변상일 선수는 적극적으로 들어갔고요. 네. 이 나현 선수는 수비를 하면서 이 역습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마지막 패싸움이 이 나현 선수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에 분명히 배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쉽게 계속해서 메꿔가면서 이 변상일 선수가 끝까지 버틴 것이 주요했습니다. 네. 자, 오늘 A조 변상일 선수가 나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신진서 선수가 서현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